자,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름다운 고장 강원도 청선군 청선읍에서 오늘 5일장이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청선의 5일장 구경을 갔으니 아름다운 정선고래 어서 가보세나. 여러분, 요 근래에 정선의 5일장이 2일, 7일, 12일, 17일 뭐 요런 식으로 5일장이 펼쳐지는데,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께서 시간 되시면 정선의 5일장 구경하러 한번 오십시오. 오늘 날씨는 파랗고 하늘은 파랗게 강물도 푸르게 아실바람도 불어. 혼자 아, 오늘 날씨가 정말 가을 날씨 같으네. 가자, 상천경비를 넓기나 전에 구경 가자. 인생은 일장의 춘몽, 둥글둥글 살아나겠어. 절시구 절시구 차차차. 자, 봄이 오는 길목에서 강원도 산골 동네의 하늘이 여러분 얼마나 파랗습니까? 야, 도깨비가 오늘 집 뒤에 원래 뭐그 원두막인지 쉼터인지를 만들려고 요새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한백산 골짜기가 여러분 얼마나 그 겨울에 꽝꽝 얼었으면은 아직도 기둥을 묻으려고 하는데 얼어 있어요. 얼었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에라이 정선창이나 구경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저 멀리 산도 많고 골도 깊은 정선의 전경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도 여느 때는 택시 기사 일을 하면서 사실 그 힘들고 고달픈 일도 많은데, 자, 오늘은 또이 편안한 마음으로 정선의 5일장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동강의 푸른 물도 보고 정선의 5일장도 구경을 하고. 우리가
동선 4부 3천. 가도 가도 그 지금도 외로우니 막은 얘기 눈물을 지니고 이별을 쫓아내 사람들이 오가는데 아름다운 경치 구역을 한번 가보지. 아름다운 이 계절은 그리고 나에게도 사랑이 되고 웃음이 되고 운전을 잘해야지. 선수지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